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월동, 진안동, 경점1동, 경점2동 지역구의 김현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국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답변 내용들을 보면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관행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 인정에 대한 제도 개선 역시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에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님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답변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시정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장님. 기산지구 사업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사업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산지구 사업 방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기산지구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요. 또 부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산지구가 부결되고 시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그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초점을 시는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기산지구를 떠나서 앞으로 화성시에서 개발되는 대부분의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 겁니다. 그 누구는 현재 살고 있는 시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주할 게될 시민이, 미래의 시민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화성시의 방식은 집을 짓는 방식을 통해서 토지주가 됐든 개발 허가 업자가 됐든 그분들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초부터 진행된 게 시에서는요, 우선협상 제도를 통해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석해보자 라는 걸 했습니다. 준비한 건 2년 전부터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쯤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통과될 거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 통과를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시정 방향이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우리 존경하는 황강영 의원님과 그리고 박경야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은 최대한 빨리 사업이 재개되게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TF팀 등 방향을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산지구랑 연관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할수 있는 거와 행정에서 하는 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으로 답을 할수 있죠. 행정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거로 인식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상황입니다. TF를 제안한 거는 한 분의 의원이 제안한 게 아니고 그쪽 권역에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가 직접 들어서 마찰을 듣는 것보단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완화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에 의원님들과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TF를 만들겠다는 잠정적인 합의를 한 거고요. 현재 TF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빠르면 뭐 이번 주에 충분히 완료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TF팀의 회의는 언제부터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이번 주에 완료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산지구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황강영 의원님, 그리고 박경화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다음 질의에 있을 우리 임채덕 의원님,
네 분이 다 TF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탤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TF팀을 꾸려서 기산주가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TF가 좀 적어간 부분은 TF에 토지주와 아파트 입대를 넣어달라는 사안이 있어서 이게 약간 지연된 겁니다. 네. 저는 그런 토지주와 아파트 의견은 행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그분들이 TF 당사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산지구는 2027년도 인동선이 개통이 되면 지금의 개발 압력이 조금 더 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보상가 역시도 좀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이 더 하기에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산지구의 기반에 대한 인프라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복지센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보건소도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권의 보건소는 보건지소로 임대 건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권의 기반은 열악하다는 거 시민한테 다시 한번 천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희망 고문입니다. 내 거다, TF팀으로 시간을 질질 끌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시장과 또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첫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용접력 환승센터 계획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답답함을 느꼈었더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게 한 가지입니다. 환승센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환승센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답답했던 거였습니다. 처음에 행정 3감사를 진행했을 때 허가 1과 도시정책과를 진행하고 허가 1과 2과 3과를 진행하면서 자잘한 잘못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인력에 대한 부족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는 거에 좀 대부분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승센터는 5년 전부터 권질승 장관님의 공약 사항이 있고 또늘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행감회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한다는 얘기죠,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아까 말씀처럼 5년 전에 원칙성 의원님의 공약이었다. 그건 공약이셨는지는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승센터의 개념과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에서 오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권칙성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칙성 의원님도 장관에게 전이셨죠. 복합환승센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공약을 낸지 모르겠지만 환승센터가 일반 환승센터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면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 번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환승센터 네 좋습니다. GTX 신호선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네. 언제 2027년도죠? 지금 그 대통령을 말씀드린 것좀 이른 것뭐 같고. 이럴 수 있지만 저희가 사업의 의지를 본다고 했을 때 2027년도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업의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트램은 언제쯤이나 병점역에 도달하죠?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이것도 2027년도입니다. 또 1호선 연장 역시도 2027년도를 다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의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 그다음 실시계획 설계, 그다음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2년이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요. 부평역, 성균관대, 그리고 또 오산대역 사례를 보게 되면 선로 위에다 공사를 하다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건 대부분의 역의 공사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27년도에 과연 GTX 신호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의 컨디션은 돼 있나? 저는 노선의 컨디션 절대 안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병점역은 8개 레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대피선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피선로를 만들려면 지금 공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GTX 신호선과 1호선 그리고 트램의 환승 체계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7년까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은 늦지 않은 것 같고요. 용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 환승센터냐, 환승센터냐, 이거는 의회에서 한 명의 목소리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용역해봐야겠죠.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겠죠. 어떤 게 우리 병점역에 맞는 환승센터 구축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작년 5월에 김현미 장관 만나서 GTX 신호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장관이 그만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 1월이면 GTX 신호선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를 저희 시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신한산단 연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한산단 연장도 다안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GTX 신호선의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게요. 현재 GTX 신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거는 화성의 의지만이 아니고 오산과 평택 의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에 의해서 상위 법령상에 의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40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재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를 상위법에서 60km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상태가요. 근데 저희는 투트랙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km로 확대했을 때, 과연 지재까지 갔을 때,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추가 비용을 세개 지자체가 내라. 이거는 국토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GTX 신호선이 들어오려면 그 돈을 낼 건가 말 건가, 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GTX 신호선을 병점역까지만 연장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GTX 신호선을 지재까지 연장하는 안과 상위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병점역까지만 GTX 신호선을 끌어오면 된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내년 1월에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GTX 신호선에 더 많은 얘기들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답변을 원하겠지만 정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이해하고요.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그 구조의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을 얻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해 추경에 용역비를 담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이해 추경이 하는 게 맞는지, 이 사업의 원활한 특정을 따내기 위해서 본 예산에 담는 게 맞는지는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본예산까지는 예산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점역의 이 원도심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원내대표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핸드폰이 잘돼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민원들이 이제 단체 문자로 그냥 카톡으로 오는데 아마 시장님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점 원도심에 대한 지중화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도의 컨디션들은 유모차 하나도 끌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원도심의 컨디션 상태입니다. 우리 인도요.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광장 위에 지중화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두달 전에 한번 시장님한테 요구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그 원래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김효상 의원님은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시니까 거기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의 문제는 정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성 전체의 문제, 동탄을 제외하고는 화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용역에 대한 결제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 전체를 1년, 2년 만에 지중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전에서 매칭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용역을 줄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10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지중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들이 쭉 정해질 겁니다. 그 과정에는 아마 의회도 참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가 더 중요한 지역이냐 문제를 객관적인 논리와 그다음에 의회의 요구나 이런 걸 반영해서 용역 사항에 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과연 뭐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만일 5천억이 든다라고 가정하면 매년 500억씩 10년에 할 거냐, 250억에 20년에 할 거냐 이런 과정을 정하는 용역이 이미 결제가 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 뭐 병점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상위 순위에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낸것 중에 지금 현재 지중화는 좀 빠져 있는데 그래도 정책에 제가 공약을 담아주셔서 내진 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빠져 있는데 정책에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가스 역시도 지금 그렇게 취약계층에 공급을 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질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비를 좀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LH 개발이 환수 하고요. 예. 광역교통 대책과 대규모 사업의 기반 시설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전에 정례회 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개발이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규모 개발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뭐 지난번에 질의하신 거에도 100% 공감합니다. 시에서는 그 이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뭘 대규모로 하면 기본적으로 LH 회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동탄 1신도시를 할때뭐 그쪽에서 시에다 투자한 게 4,300억 정도를 재투자해 줬습니다. 근데 2010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에다 투입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거는 충분히 다 의원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뭐로 생각하냐면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득이 날 거냐 안날 거냐 아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민간 업체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이 얼마의 수익을 낼 거냐 이 사업을 작년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사전 협상 제도에도 매우 중요하게 네. 좌지우지 됩니다. 네. 이익을 예측을 해야 얼마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수익이 얼마인가를 잡는 건데 이게 꽤 오랜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크게 추진한 거는 그 수익을 바탕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미리 받자. 이거를 저희가 뭐 통상그린시티에서는 수자원공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은 됐습니다. LH랑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신도시의 개발이 환수 금액과 그리고 또 지금 2신도시에서 환수 받은 금액은 규모가 무려 3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신도시보다 환수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99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행위가 있을 때 개발 부담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부담금 자체를 50% 할인해준다는 거겠죠. 저는 이게 세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개발 이익 환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명확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랬듯이요. 예, 저도 명확합니다.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시장 군수들이 지금 개발이 환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좋을 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그 3기 신도시 경기도에 그분들이 외치는 거에 전체 총괄을 한게 화성시 도시공사입니다. 저희도 거기 참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저희가 도시공사장이 LH에서 왔기 때문에 그 초안을 잡은 게 3기 신도시 시는 아니었고요. 네, 화성시가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경기도 도의원님과 같이 포럼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아마 LH하고도 협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 요구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 LH하고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위해서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게 세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자료 요구는 이번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봤더니 4월 30일 조직 개편이 바뀌었더라고요. 철도 트램가로. 지금 몇 년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과가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광역교통의 진행률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려운 거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경부선 지하화가 2027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고 또 돌돌돌 트램 역시도 2027년도 이게 광역교통 대책과 분담금은 다 주민이 낸 돈인데 왜 10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완공이 될까요? 또 태안 3지구는 서부 우회도로는 개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수원시, 화성, 오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도 그다음 개통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교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개통이 된 거고요. 지금 84호선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은 아직 인허가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봉지구는 시도 78호선 지금 20%, 5%밖에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비봉지구는 올해부터 입주입니다. 올 10월부터. 태안 3지구는 내년 4월부터 입주고요.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대부분이 광역교통은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철도 트램가에서 하고 있는 이 업무 분장을 조속하게 변경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6월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알고 계시죠? 네. 네. 아마 20개의 사업들이 아마 이런 대책을 지금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담금을 받은 사업지도 있을 거고요. 대책을 수립한 데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시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에 기반시설 역시도 처음 입주할 때는 입주할 때와 마지막 입주할 때그 마지막 입주하는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준공, 공원준공을 다 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첫 입주와 마지막 입주 때까지 첫 입주하는 사람들은 공사판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의원님만큼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의회랑 행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답답해도 제가 꾸준히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하루라도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 최대한 시장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온 결과물이 제 스스로도 뭐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게 시는 시안의 행정적인 결정을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해서 아까 좀 용역 태워달라. 뭐 제가 추경에도 태울 수 있고 연말에 태울 수도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지만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뭐 도의원이든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씀해 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도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 규모가 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팀이 과연 86만 명의 그리고 또 65%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도 두달 전에 또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계시나요? 이건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고, 실제로 이걸 세부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준건 우리 경기도 6대지 언론사의 한 분이 저한테 세부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어요. 이런 게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받아들인 입장이고요. 조직 개편에 지금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관련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는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과는 만들고 있고요, 현재요. 아마 다음 조직 개편에 실릴 거로 전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5명 정도의 임의제를 뽑으라고 이미 지시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뽑아서 우선 공동주택 관리과가 만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공동주택 관리팀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TF 형태로 되든 이거는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공원 녹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은 공원 녹지 사업소로 운영하고 성남은 푸른 도시 사업소로 운영하고 용인은 푸른 공원 사업소로 운영하는데 저희는 지역 개발 사업소로 운영합니다. 저희도 소체계로 운영하지만 지역 개발과가 메인이 되고 3개과의 13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7개 22팀, 4개과 19팀, 또 4과 18팀. 그리고 조직의 인원을 보게 되면 수원은 99명, 성남은 102명, 용인은 90명, 저희 화성은 52명입니다. 또 공원 녹지 면적을 보게 되면 저희 시가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관리 면적 역시도 가장 많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표만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구조가 어떻다라는 걸 아마 시장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병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와 경계시에 있습니다. 여기 화성시냐 오산시냐를 보면 녹지대와 도로 가로수만 보게 되면 알수 있고 망포동이냐 반월동이냐 보면 녹지대축과 가로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리동과 병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관리 인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개편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에 184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184개의 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하게 돼 있나요? 시장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네, 또 그리고 체육진흥과. 네. 하게 돼 있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은 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가 관리한다. 원래 뭐 사전 질의 요구서에 없어서 제가 뭐본 이게 적이 조직 없어서 개편에 담은 내용인데요. 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나온 거에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중교통 추진단을 만들 때도 대중교통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트램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저는 대중교통 추진단이 존속 기간이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그거를 지금처럼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소 형태로 변경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르게 뭐 요번 조직 개편안에 들어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내년 안에는 그 사업소 형태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했던 그 비산지구, 그리고 병점용 환수센터,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은 답변을 행정사무관 때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조직 개편은 저희가 감히 얘기하기가 사실, 맞는 건지, 자칫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많은 과들하고 좀 엉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체계 있게 운영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모두 발언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고요. 공직자들의 솔직한 답변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과들은 사업을 빙빙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이게 될 것이다, 곧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좀 이해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또 방향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의 조금이라도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